연초입니다. 자, 오늘은 정상적인 MRE로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신기한 것들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요즘 이상한 걸 많이 먹었는데 그리워지기까지 했어요. 내가 미쳤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먼저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아주 큽니다. 표지에서 보시다시피 독일 MRE입니다. New Bordersware BW 자면 밀리터리 MRE Gipfturation Army Emergency Survival 독일 전투식량입니다. 이건 2018년형인 것 같고 무게는 1.7kg 정도에 칼로리는 3500에서 3800칼로리 정도 됩니다. 칼로리나 양으로 봤을 때 1일 전투식량인 것 같네요. 독일 MRE는 처음인 것 같은데 기대가 아주 많이 됩니다. 뭐 안에 물건이 아주 많을 것 같은데 뭐 한번 까보고 먹어보도록 합시다. 기릿! 으이씨. 아우, 감이 가지런하게 귀찮아서. 뭐야, 양 엄청 많네. 가짓수가 많으니까 우선 하나하나 봅시다. 이건 뭐 딱 봐도 크래커죠. 솔티 비스킷, 짭짤한 크래커. 이것도 짭짤한 크래커. 단 크래커도 있네요. 스위트, 달달한 크래커. 크래커가 두 종류가 들어있지? 짠 거 3개, 단 거 2개. 그래서 크래커는 5개가 들어있습니다. 와, 기가 막히게 많이 들어있네. 케이크, 시나몬 케이크. 아, 파운드 케이크네. 독일 파운드 케이크 아주 기대가 됩니다. 초콜릿바가 들어있는 것 같고요. 일단 한번 까서 확인해봅시다. 또 초콜릿바. 티슈입니다. 티슈가 이렇게 팩으로 들어가 있는 건 되게 드문데 깔끔하게 잘 들어있네요. 슈가 프리 추인검. 에필로그도 한번 씹어보는 걸로. 둘 다 같은 피치잼이고요. 복숭아잼입니다. 물티슈 두 개. 텍스믹스 린드플리시 칠리라고 하는데 비프 칠리, 뭐 이렇게 고기가 들어있고 칠리 소스로 뭔가 되어 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 뭐 요거는 닭고기와 콩 요리 다 될 것 같습니다. 지퍼팩에 들어있는 거 두 개랑 펜 두 개 남았는데 파테 비슷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크래커랑 같이 발라서 먹는 파테 두 종류 들어있네요. 설탕이 좀 새있네. 소금, 설탕, 차가 들어가 있네요. 물 정화제 들어가 있고요. 설탕, 설탕, 설탕. 얘 설탕이 왜 이렇게 많냐. 소금 4봉지, 설탕 6개, 티 2팩, 그리고 물 정화제 들어가 있었습니다. 레몬 플레이버 드링크, 레몬 음료수 파우더, 커피, 레몬 음료수 파우더, 또 커피, 밀키 드링크, 그러니까 프림이겠죠. 커피에 같이 넣어서 먹는 프림, 커피, 레몬 플레이버 드링크, 프림 4개, 커피 4개, 음료수 4개. 아니 얘네 무슨, 아니 메인 메뉴는 2개밖에 없고 크래커랑 커피랑 음료수만 개 많아. 설탕이랑. 얘네도 이탈리아 쪽처럼 아침에는 그냥 크래커나 커피 아니면 그냥 커피만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점심 저녁 메뉴만 메인 메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메뉴가 굉장히 단촐한데 이것들 하나하나 보기 전에 이 메인 메뉴 2개를 데워줄 건데 지난 영상에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MRE를 데우면 맛이 변질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끓는 물에 둘 다 데펴올 겁니다. 요것들 가서 데워주고 나머지 하나하나 봅시다. 렛츠고! 자, 우리 먼저 항상 해줘야 되는 거 있죠. 음료수 먼저 타주도록 합시다.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수저가 안 들어가 있네요. 독일은 숟가락이나 수저를 따로 보급하나 봅니다. 미군 MRE에서 쓰던 거 갖고 올게요. MRE 숟가락! 다른 나라의 레몬맛 음료수들은 보통 색깔이 다 레몬 색깔이 나거든요. 이거는 그냥 진짜 딱 약품에서 레몬맛만 나게 해놓은 것 같은, 그냥 물이 좀 탁해지는 정도네요. 먹어보겠습니다. 조금 쌉싸름한데 그래도 확실히 뭐 레몬 향은 납니다. 그렇게 달지도 않고 적절하게 레몬 음료수처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쁘진 않아. 그럼 부식들 한번 까서 확인해봅시다. 짭짤한 크래커 먼저 봅시다. 오, 포장 안에 포장이 또 돼 있어요. 고급 과자들은 이렇게 막 박스로 쌓여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크래커 훼손되지 말라고. 다른 크래커들보다는 박스 냄새가 좀 덜하네요. 건빵 냄새랑 좀 유사한 냄새가 납니다. 달달한 크래커도 열어봅시다. 아, 근데 색깔이 다르다. 왼쪽이 달달한 거, 오른쪽이 짭짤한 거거든요. 달달한 게 조금 더 진한 색깔을 하고 있네요. 짭짤한 거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뭐 전혀 안 짭짤한데. 아니 근데 정말 건빵이랑 똑같습니다. 여태까지 먹어본 전투식량의 크래커들 중에 가장 맛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전 건빵 좋아하니까. 맛있다. 반가워. 달달한 크래커. 아, 이것도 맛있다. 뭐냐? 이거는 이제 굳이 비유를 하자면 바다 코코넛이랑 건빵이랑 합쳐놓은 것 같아요. 딱딱한 거는 얘보다 조금 더 딱딱하고. 아, 맛있다. 근데 크래커가 이렇게 맛있으면 메인 메뉴가 좀 불안하긴 한데 일단 다음 거 봅시다. 파운드 케이크. 야, 파운드 케이크도 포장이 돼 있다. 벌써 시나몬 향이 싹 올라와요. 냄새는 미군 MRE에 들어있는 파운드 케이크랑 똑같고, 먹어보겠습니다. 미군 MRE에 들어있는 파운드 케이크는 조금 바스라지면서 맛있고 달긴 한데 텁텁해요. 근데 이거는 나름 촉촉합니다. 미군 MRE 파운드 케이크는 이제 너무 달아서 몸에 안 좋은 느낌 받았는데 이거는 진짜 딱 적당히만 달아요. 이렇게 많이 달지도 않고 시나몬 향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파운드 케이크랑 잼이랑 먹어도 되겠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복숭아 잼이고요. 이거 한번 파운드 케이크 찍어 먹어봅시다. 잼맛이 하나도 안 나는데?
이 잼도 그렇게 달지 않아요. 안에 복숭아 덩어리들이 조금 씹히고, 여기 지금 복숭아 덩어리가 좀 있어요. 이것마저도 그렇게 달지 않다 보니까 파운드 케이크랑 먹어도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크래커랑도 먹어볼게요. 뭐 맛있을 수밖에 없지 뭐, 다 맛있는데 각각이. 다음 초콜릿. 진짜 그냥 초콜릿이네요. 다크 초콜릿 종류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깔끔합니다. 먹어보겠습니다. 한 40%에서 30% 정도 되는 다크 초콜릿 같습니다. 파테를 좀 보도록 합시다. 참치 향이 나는 파테네요. 우리한테 시저캔 비슷한 걸 주고 왔는데 그 냄새랑 비슷한 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천하장사 소시지 냄새 나는데? 뭐지? 아, 이거 파테랑 크래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짙은 색의 파테부터 먹어볼게요. 뭐 뭔가 고등어인가 이거? 고등어 파테인가? 생선의 비린내 고소한? 네, 맛이 없는 그게 아니라 저는 생선 비린내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취향에 맞네요 이거. 이것도 한번 먹어보자. 네. 둘 다 맛은 좀 비슷합니다. 얘는 좀 더 순하고 얘는 좀 더, 제가 말한 생선 기름 향이 좀 더 많이 나요. 둘 다 뭐 맛없거나 그렇지도 않고 둘 다 맛있네요. 부식에서부터 파테까지 전부 다 합격이었어요. 아주 맛있습니다. 이제 메인 메뉴를 가져와야 되는데 예, 좀 심히 걱정이 되네요.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끓는 물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넣어줬습니다. 어우 뜨거워. 메인 메뉴 두 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 비프 칠리부터. 콩 죽인데? 빨간 콩 죽 같습니다. 근데 MRE에 들어있던 콩 요리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맛있진 않았거든요. 한번 먹어봅시다. 와 뜨거. 뭐 칠리라 그랬는데 칠리가 들어가 있긴 한데 뭐 칠리 향이 그렇게 강하진 않고 콩 향이 워낙 세서 다 덮어버리긴 하는데 콩도 비린 맛도 안 나고 뭐 요거 정도면은 그냥 먹을 수 있겠다 싶네요. 그렇게 맛있다까지는 아니고 그냥 한 그냥 먹겠네 정도. 아 뜨거. 네. 다음 봅시다. 어우 이것도 좀 개죽처럼 생겼는데. 이걸 뭐라 그러지? 렌탈콩이라 그러나요? 이게 치킨 고기인 것 같고 쌀이거나 볼이거나 뭐 그런 공유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아 뜨거. 여기서 좀 더 이제 매운맛이랑 그런 향신료 향이 세면 카레가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카레랑 맛이 조금 비슷합니다. 나쁘진 않아. 좀 많이 싱거우니까 소금을 좀 넣어 먹어볼까? 이러니까 먹을만 하네요. 이것도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잡곡류나 콩이나 이런 게 들어간 죽에 그냥 소금 쳐먹는 맛이에요. 살려고 먹는 밥 같은 느낌입니다. 둘 다 결코 맛이 없진 않은데 맛있지도 않은 재미없는 맛이다. 근데 오늘은 진짜 크래커가 대박인 것 같아. 이거 건빵. 아, 오늘 이거 다 먹겠는데. 그러고 보니까 맛있게 먹기는 했는데 치킨하고 콩 요리라 그러지 않았나? 치킨 향은 뭐 거의 안 나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독일 MR이 있게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맛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자극적이지도 않고 크래커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는 메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금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넣어줬나봐요. 구성품들 뭐 이제 크래커에 위에 박스가 쌓여있는 거나 이것도 포장되어 있는 거 보아하면 굉장히 위생적으로 잘 관리가 돼서 포장이 됐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주 좋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뉴 번더스웨어 BW 저먼 밀리터리 MRE 기프트레이션 아미 이머전시 서바이벌 독일 전투식량 먹어봤습니다. 요즘 괴식도 좀 먹고 하다 보니까 제 위장을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괜찮습니다. 건강해요. 하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장기 보존 제품을 자주 먹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여러분들도 재미로 한두 번 드셔보셔도 좋지만 영상으로만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영상 보고 이것저것 구입하셨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아니 걱정돼 죽겠어. 그렇게 사 먹지 말라고 하는데 아무튼 맛있었고요. 오늘은 진짜 맛있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납시다. 빠이. 얘네 진짜 이렇게 음료를 왜 이렇게 많이 줄까? 커피만 좀 먹어봅시다. 저는 투샷 먹으니까 투샷 넣겠습니다. 오 냄새 좋은데? 때려볼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냥 G7이랑 카노랑 중간이라고 하면 되겠다. 카노보다는 좀 향이 있는데 G7보다는 그 향이 좀 약해요. 딱 중간에 있는 그냥 블랙커피. 마지막으로 껌입니다. 껌까지 마시기 힘들거든요. 아 이거 못 먹는 거구나. 아 관상용이구나. 오케이 오케이.